1부터 10까지 건강한 마늘 가득 담은 이곳에서 까다로운 주부들 사이 품절 사태를 일으킨 메뉴가 있다는데요. 누가 가져갈까요? 여러 가지 해물 맛을 볼 수 있어서 네, 아이랑 가족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양념 맛은 물론 새우의 탕탱함과 갑오징어 탱탱함을 훨씬 느낄 수 있어요. 재료의 본연의 맛을 너무 잘 살려주세요. 갑오징어 해물볶음 이거 진짜 강력 추천해요. 건강은 물론 싱싱함까지 가득 인기 최고 갑오징어 해물볶음 만나보시죠. 먼저 싱싱한 갑오징어 준비합니다. 갑오징어는 천일염을 푼 물에 넣어 주무르듯 세척해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요. 오징어 몸통엔 칼집을 내 씹는 맛 살리고 한층 쫄깃한 식감을 위해 뜨거운 물에 짧게 데쳐주면 오징어 손질은 완료! 맛있겠다. 고추기름을 만들었었으면 더 맛이 풍부해져요. 간단한 방법으로 매콤한 요리의 풍미를 올리는 주인잡초 고추기름. 대파, 양파를 넣고 끓인 기름은 불을 끈 뒤 향이 진하게 우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고 즉석에서 고추기름을 내야만 매콤한 풍미가 극대화된다네요. 이제 전복, 새우, 낙지, 갑오징어를 넣고 살구청으로 은은한 단맛을 더해 볶아주다가 이쯤에서 넣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볶은 사과예요. 단맛을 더해주고 감칠맛을 높여줘요. 아, 역시 과일을. 고온에서 한번 볶아주면 단맛이 유독 강해지는 사과. 이 방법을 사용하면 씹는 맛은 물론이고요. 달콤한 감칠맛까지 제대로 업! 식감도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신선한 채소를 푸짐하게 넣고 모든 맛이 잘 어우러질 때까지 볶아주기만 하면 미나리도 들어가. 건강한 감칠맛, 다양한 해물의 풍미가 완벽하게 조화로운 갑오징어 해물볶음.